올해의 최후의 날, 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봉화산으로 향했다. 새해는 내일인데 하루 일찍 떠난 이유는 내일 사람들의 일출을 보기 위해 추운 새벽부터 움직였대. 나는 이불 속에서 이미 갔다 왔다 하는 은밀한 승리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만 아는 승리. 잘했다. 출발에 앞서 오늘은 고프로 옷을 입혀주었다. 원래는 소음 방지용 윈드폼인데 고프로 발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사용은 못했었다. 그렇다면 혹한기 때는 배터리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젠도 준비했다. 지난번 히말라야에서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이다. 방구석에서 고대 유물 헤드랜턴도 발굴했다. 10년이 넘은 것 같다. 나는 야간에 등산할 때도 랜턴을 켜지 않는데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이다. 찾은 김에 챙겨봤다. 결국 사용은 안 했다. 산의 초입을 넘어서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미끄러웠고 결국 준비해왔던 아이젠을 착용하기로 했다. 바닥에는 솔잎 건더기들이 많았다. 진천 봉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아 예전부터 솔산, 소울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바닥을 보며 걷다보면 곳곳에서 적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등산로에는 사람의 발자국과 고라니의 발자국이 혼재돼 있고 고라니의 발자국을 추적하다 보면 낭떠러지나 끊긴 길이 나오기도 한다. 고도의 유인책일까? 정상 200m 전에는 정자가 하나 있다. 다음 백패킹 장소이기도 하다. 아이젠을 신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파란 하늘과 떠오르는 햇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빛나는 구름은 솜사탕과 같았다. 나는 빨리 정상에 도달해야 하는 임무도 있고 가쁜 숨도 잊어버린 채 그저 제자리에 서서 그 하늘을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애쓸 뿐이었다. 오른쪽 아이젠은 발바닥 중간에, 왼쪽 아이젠은 앞꿈치 쪽에 설치했는데 앞꿈치가 편했다. 오르막에서 먼저 딛기 때문인 것 같다. 라면을 먹으며 해돋이를 감상했다.
동쪽에서 붉은 기운이 넓어져 가다가 눈이 온다. 서서히 밝아지던 하늘은 다시 구름에 덮여 어두워졌다. 일출 촬영 실패다. 요즘은 촬영만 하면 눈이 오는 것 같다. 원래 정상에는 울타리가 있었고 땅이 파헤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흙이 메워졌다. 유해 발굴이 완료된 것일까? 수직으로 내리던 눈은 어느새 수평으로 변했고 벌봉이가 살아있는지 궁금해졌다. 눈이 쌓이면 작곡에는 위험해진다. 퇴각할 시간이다.